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에 6건이 2년 전보다 내린 역전세라는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무려 86%가 역전세라는 비중이었고요. 서울은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도 63%가 역전세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세 시장 공포, 역전세 공포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세입자들이나 집주인들도 전략들을 수립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올해 1분기에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27,900건 정도가 됐어요. 이 중에 17,000건 정도가 2년 전 2021년이 되겠죠. 1분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전국에서 역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아까 대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곳 보면은 이곳 외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세종도 76% 정도가 역전세고 인천도 한 70%가 역전세입니다. 또 부산도 68%가 역전세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수도권도 살펴보면은 64.5%가 역전세입니다. 또 지방도 55%가 역전세라는 거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역전세가 일어나는 그런 탓이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두 번 정도 했지만 그래도 어떤 뭐 금리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금리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조사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7.78% 하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뭐 앞으로도 매매 가격에 대한 부담감 있죠.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 있죠. 그게 입주 물량들 고려를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급락세들을 보였던 곳 자체가 보면은 매매 가격이 하락된 곳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은 뭐 단단하고 뭐 똘똘한 지역, 그 다음에 수요들이 충분한 지역이라고 평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고금리에 대한 압박과 입주 물량에서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 정도가 역전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통계 자체를 보더라도 뭐 지금 어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자체로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면 하락한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 하락 거래도 억대라는 게 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는 2년 대비했을 때 2억 3,400만 원 정도가 하락한 거래가 실거래로 찍혔고요. 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1억 정도가 떨어진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학군 수요가 많다라는 대치동 있잖아요. 대치동의 우성 1차도 2년 전 평균 시세 전세에 대비했을 때도 4억 2,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초동도 상당히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서초 롯데캐슬 클래식도 2년 전보다 4억이 떨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 자체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버텨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도 많아졌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고금리와 또 입주 물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 가격이 굉장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일정 부분 놓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적정 시기가 되면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월세로만 머무르고 싶은 수요 외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최근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전세 수요자들이 이렇게 축소된다면 임대사업자들 또는 임대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일정 부분
자금들을 준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일정 시간 안에 좀 임대 시간을 좀 벌어놓는다든지 이사 시기를 조금씩 잘 맞춰놓으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세입자 보증금을 제 시기에 반환받지 못하고 이자 쪽으로 해서 계속 받는 그런 구조로 된다면은 나중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때는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고 이사라든지 또는 내 집 장만 또 어떤 반환에 대한 상환 고려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